어떻습니까? 소비 대차 이런 걸로 하면요. 소비 대차. 부모로부터 내가 돈을 빌려서 어? 그건 소비 대차가 아니지. 증여한 거네. 이익을 봤네. 그러면 증여세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실질이에요. 어? 부동산을 샀어? 그 돈의 출처가 어디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자금 출처하는 것도 그것도 경제적인 실질이다 이거야. 돈을 쫓아다녀요. 이거는 돈. 돈만 쫓아다녀요. 그냥 막 미사일을, 크루즈 미사일을 쏘면요. 프로그래밍이 돈을 쫓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됐느냐. 그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빌려가지고, 금전 소비대차 해가지고, 이자부로 줬다니까요. 이자도 주고. 그리고 소비대차는 이자부도 있고, 무이자 소비대차도 있는데, 내가 이자 안 주기로 해서 이제 분명히 받았다니까요. 빌리고 그거에 대해서 갚았다니까요? 아니라니까. 너는 그냥 이득을 본 거야. 부모로부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은요. 이 세법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든 누구한테 뭐를 어떻게 하든 매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쓰리쿡션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든 간에 법적 형식이 있어요. 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민법에 법률 행위들이 있다고요. 그 법률 행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증여도 증여 계약을 하고 증여에 따라서 뭐를 한다. 그런데 세법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국가 그런 사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납세자 위주로 생각하는 게 국가는 세금 거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내야 될 것이 안 들어온다? 그럼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런 사고예요. 쟤네들은 분명히 내야 될 돈을 빼먹고 있겠지. 나한테 줄 돈 빼먹고 있겠지. 항시 이런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막아버릴까? 저렇게 꽁수를 쓰는 건 못 막아야, 막게끔, 쓰지 못하게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항시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저 1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는데 아니야, 너가 저 저가로 팔았어. 그리고 나는 10억 원에 팔았어. 너는 너무 고가로 팔았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국가 입장에서는 항시 시가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 만한데, 이것보다 더 싸게 팔 만한데, 이런 식이. 국가가 그러면 왜 당신이 그렇게 간섭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법이, 우리가 내가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들어. 이런 식이에요. 거의. 예? 그러니까 시가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시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내에서만 해. 예? 그리고 특수관계자끼리 하면은 부모, 자식 뭐 이런 친인척끼리 하면은 무조건 그거는 인정 안 해줄 거야. 예? 금전 소비도치 그런 것도 인정 안 해줄 거야. 막. 무섭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아파트 내가 파는데, 너, 시가보다, 잘못 신고했어. 너희 아파트는 말이야. 나는 10억을 신고를 했는데, 너희 아파트는 14억이야. 왜요? 옆집에서 그렇게 팔았어. 아니, 내가 파는 거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누구한테 통쳐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이 받는 거하고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들어. 그러면은 남들은 그렇게 비싸게 팔고 남들은 그러면 싸게 팔았다 하면 그것도 시가, 그러면 그걸로 시가로 해줍니까? 아, 그거는 안 해주지. 비싸게 팔 때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법이 중구난방이다 이겁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실질이라는 개념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내 식대로, 국가가 내 식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이 자유라는 개념이 세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씩 취득을 하고 자식한테 뭐를 취득하게 하면은 뭐 자금 출처 때문에 15개를 내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이 자유를 억압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 법 형식에 따라서 법률 행위가, 또 법률 행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니까 내가 매매를 하든 소비 대차를 하든 그러면 돈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오고 가면 거기에 대해서 세법이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예 소비 대차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거는 인정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법 형식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실질이 이 개념에서 조세 법률주의로 넘어오면서 법적 실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실제로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대부분이 경제적인 실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아 이렇게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우리가 잡았다 하면서 막 과세를 하니까 대법관들도 고민을 했겠죠. 야, 이게 그 세금 안 내려고 장난치네.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은 잡아야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실질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니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들을 사기를 친다 해가지고 사기꾼 5% 잡으려고 그러면 95%를 무너뜨려야 되냐 이거예요. 예? 탈세하고 그렇게 뭐를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학이라 하더라도 그 거학 몇 명 잡으려고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실질 말하는 사람은 세법에다 우리가 경제적인 실질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조세법률주의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겁니까?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려면은 그 정신이, 이 자유의 정신이 법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법에 침투가 되고 법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 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뭐를 금전 소비 대차를 하든 뭐를 하든 증여를 하든 뭐를 하든 매매를 하든 예? 그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면은 세법의 근거를 만들어 놔라. 개별 세법 그런 게 이제 부당행위 아닙니까? 예? 부당행위예요. 부당행위는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상의 그런 요건에 내가 해당되면은 나는 그러면 감수를 하겠다 과세를. 그런데 무작정 그냥 갑자기 그냥 개별 세법에도 없는 경제적인 실질 개념 가지고 국세기본법 거기다 하나 딸랑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조건 다 경제적인 실질이 틀려 이런 식으로 명의 빌려가지고 뭐를 해도 형식은 아니 내가 명의 빌린 게 아니라니까요. 어? 내가 돈을 좀 처남한테 돈을 빌리고 뭐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 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 아, 너를 실질로 보겠다. 예? 너를 실질로 보겠다 이거예요. 예? 이 사람을. 형식은 등기권자는 갑이에요. 예? 근데 이 갑은 아니다. 이 갑의 이 부동산 상거를 보니까 너의 돈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 게 예? 한 60% 70% 되더라. 예? 그리고 이 갑이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그 매각 대금 중에 거의 이쪽으로 가더라. 예? 그러니까 너가 실질이 맞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과세가 뭐든지 자금만 추적하는 거예요. 예금 거 떠들어보고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의 귀속이 야 저쪽에서 왔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특히 돈이 이쪽으로 간 거 이거는 뭐 100%예요. 그냥 당신이 실질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뭐든지 책임을 내고 당신이 매매 양도자야. 근데 매수자는 이 갑이 매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네? 민법상의 법률관계는 이 사람하고 법률관계는 이제 매수인 이렇게 됐으면 이 법률관계를 건드리지 않는데 세법상은 그냥 너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양도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인으로서 너가 양도소득 내.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민법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민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경제적인 실질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너가 실질이네. 자금 쫓아다녀 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다 보면은 두루마기가 한 내가 볼 때는 한 5m 가량 두루마기도 봤어요. 그 자금 추적하면서 자금 추적도를 마치 그게 뭐 보안인 것처럼 뭐 안 보여주려고 하고 사무관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세무조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을 찾아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아예 돈을 빌려준 게 있었으니까 이거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게 있었지 않냐. 그런데 빌려주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처남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 그게
우리가 뭐 소비됐자 뭐 이렇게 그때그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법률 관계를 만나 뭐 이렇게 100% 이렇게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 응? 구두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받았다 하잖아. 초로가 받았고 다 그렇지 않느냐? 다 흔적이 이렇게 있지 않냐? 믿어달라. 그러지만은 안 믿어주죠.